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엘림다문화센터가 지난 16일 2024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과 이주 외국인 16개 나라 560여 명을 초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상임이사인 권일도 목사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제47회 정기총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설악 한화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직전 총회장 유춘배 목사는 하나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교단의 연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47회 총회장에는 평강의 교회 박성근 목사가 선출돼서 교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교단의 연합을 위한 방안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고 백석 대신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통합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두 교단은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총회를 마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신임총회장에 부천 목양교회 이교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인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취임 소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또 우리 설립자이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과 우리 백석총회의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를 이렇게 총회장으로 뽑아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백석총회 임원 선출이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시행하면서 총회 선거에 그야말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설립자님께서 이 한국 교회의 그 교단이 바꿔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선거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 총회에서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예. 이 선거 운동의 잡음도 없고 또 파벌도 생기지 않는 새로운 선거 방법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바뀌어진 선거 제도는 아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네.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의 노회장 그리고 각 국장, 우연장, 또 임원을 역임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직전 총회장님들 네네. 이런 분들이 한 250여 분들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당일에 와서 그 중에 한 50명을 제비뽑기로 합니다. 그러면 50명들이 그 선거인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선거인단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총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총회장 그리고 부총회장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우리 교단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총회 선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았던 게 사실인데 그럼 이렇게 새롭게 시도된 선거 방법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선거인단을 통해서
총회의 임원들이 뽑히다 보니까 네네. 사전에 선거운동이 필요 없고 또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서로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고 이러다 보면 양쪽이 서로 대립할 수 있는데 이제 대립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 또 분위기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공평하게 그리고 축하를 받으면서 새롭게 총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좋다 이렇게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취임 소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임기 동안 여러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임기 내 주력 사역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제도입니다. 한 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분들의 노후를 그러면 총회가 어느 정도 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연금 사업이고요. 제가 또 이 총회장이 되어지면서 이 장학재단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왜 장학재단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이 젊은 우리 신학생들 또 이렇게 장차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알바를 하면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알바보다는 공부에 열중해서 정말 이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급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총회적인 차원에서 또는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장 신경 쓰면서 앞으로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총회장님께서 이제 현장의 목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와 노회, 총회 유기적으로 상생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럼 가장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만남이라고 봅니다. 만남.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총회장으로서 전국의 그 노회든지 또 교회든지 목회자분들이 불러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총회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필요성을 깨닫고 함께 동감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총회장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부천 목양교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설립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목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백석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앙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마을과 도시로 다니면서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교육과 전도와 이 치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이거든요. 저는 항상 주장을 하시는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거야. 예수의 제자로 삼을 때에 이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본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 또 선교하기 어렵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가서 전도하라. 이 전도는 또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또 성령에 의해서 전도하면 저는 전도가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선교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을 고쳐주셨다. 이건 치료라고도 할 수 있고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믿어요. 어떤 권세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의 신학의 그 원칙으로 보자면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끔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픈 자들이 이 치료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로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마치 병원과도 같고 교회는 목욕탕과도 같고 교회는 훈련소와도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삶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인생의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 전도, 치료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가 성경 한 권을 갖고서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아멘하고 성경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한다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리라 믿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일해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세상의 문화적인 것이 교회 안에 오고 또 성도들도 너무 세상 문화에 이끌려 갑니다. 네. 우리는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 또 이끌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장 백석 총회 이교환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9월도 마무리됩니다. 교계에서도 예장통합과 합동 등 막바지 교단총회가 열리는데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